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이 알파 MD입니다. 알파 MD. 이 알파 MD는 그 제가 리뷰를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 제품 알파 AG를 구입을 했다가 이 제품만 그 실착을 하고 리뷰를 했기 때문에 이 AG만 리뷰를 하고 이 MD를 못했어요. 그 알파 론칭을 행사를 할 때 아시겠지만 제가 영등포에 있던 그 알파 행사장에 갔을 때 이 제품과 그 다음에 이 제품을 그 두 개 다 신어보긴 했었거든요. 두 개 다 신어보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당시 제가 신었을 때 느낌상으로는 255를 신었을 때 앞이 좀 남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발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그 아마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그 행사장에서도 제가 여러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랬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250을 구입을 했고 뭐 여기 볼이 저기 널널하고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250을 55 대신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실착을 했었죠. 실착을 제가 했었었는데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요 발가락 앞쪽 부분 이 부분이 여기 너무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딱 맞게 신었을 때 단순히 여기가 타이트한 게 아니라 여기 위쪽 부분이 가끔 이제 발등이 낮은 신발을 신으면 그런 느낌을 받는데 발가락 윗부분에 이 부분이 좀 납작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좀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못 신는 축구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여기가 좀 이렇게 발가락을 좀 위에서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그 공을 차거나 할 때 감각이 조금 둔화된다 그래야 되나 발끝에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수는 어쨌든 축구화를 신으면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예전에 푸마 킹탑인가? 킹탑 TT인가 하는 제품을 신었을 때도 그런 점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250을 구입을 했다가 후배한테 팔았어요. 후배가 자기한테 팔라고 계속 해서 얘기를 해서 팔아버렸고 이 255는 또 이제 다른 후배 겁니다. 같이 운동하는 다른 후배 건데 요 MD를 제가 이제 최근에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이 제품을 사갖고 와서 발을 신어보니까 요 AG랑은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디서 느낌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다른 느낌이어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이 AG를 다시 좀 빌렸어요. 후배 거를 빌려서 한번 좀 신으면서 비교를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갖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사실은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MD는 아예 제 리스트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이 AG만 있었기 때문에 AG를 사갖고 와서 이거 자체로 이제 알파에 대한 거를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게 됐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MD를 사용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MD에 대한 그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색깔이죠. 저는 무조건 까만색을 사는 사람이어서 이 까만색 축구화는 그냥 제가 이걸 하나를 가질 거면 그냥 이 까만색 컬러를 가져야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걸 사갖고 왔고 그래서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신었더니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이 그 AG인 경우에 이제 당연히 아웃솔이 다르고 근데 그런 거는 뭐 다 아실 테고 오픈 다 동일한 거니까 일단 힐이 여기 힐 카운트가 여기는 이제 인터널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익스터널로 이게 까만색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익스터널 힐 카운트로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역시 AG인 경우는 바닥이 플라스틱이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만 처리가 되어 있는데 MD인 경우에는 여기 카르보가 이렇게 하프 길이로 전체 풀은 아닙니다. 하프 길이로 되어 있다 점이고 그 다음에 신었을 때 제가 그 영등포 현장 신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탄성 다시 말하면 이 앞쪽은 지금 카르보가 들어가 있는 거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여간 여기가 휘어지지 않는 상황 잘 그러니까 쉔크가 이제 이 스파인 때문에 휘어지지 않는 거는 뭐 이제 이해가 가는데
여기가 앞쪽이 보통 이렇게 휘어지는 축가들이 있죠. 잘. 어떤 거더라? 이런 건가? 여기 이렇게 잘 휘어지거든요. 제가 이 뉴발란스 이 제품을 되게 편하게 느끼는데, 그 여기 이거는 알파는 MD는 아예 휘어지질 않고, 근데 AG는 잘 휘어져요. 이렇게 비교적 이쪽 부분이. 그래서 또 이게 AG가 더 훨씬 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반면에 이제 여기 잘 안 휘어지고 딱딱하니까 이게 좀 너무 단단하다. 그래서 이 MD는 어쨌든 천연 구장에서 사용이 되고, 인조에서는 사용하기 좀 부적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럼 이 단순하게 이것만 다르냐, 그게 아니라 이 인솔을 보면요, 이게 지금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보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 두 개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인솔을 만지면 이 MB 쪽 여기 아치가 부르고 올라와 있습니다. 신으면 여기가. 그래서 이 두 제품을 신으면 가장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어보고 느낀 거는, 이 AG인 경우는 신으면 여기 발바닥 있는 쪽이 그냥 쭉 타이트하게 그 아치가 안 느껴지고 그냥 그대로 딱 이렇게 발이 이 뭐지? 슈즈 바닥에 밀착되는 느낌인데, 비해서 이 이제 MD 제품인 경우에는 신으면 여기 아치가 느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비춰보면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춰버리면 어쨌든 여기가 올라와 있어요. 이쪽이 블록. 이거를 어떻게 잘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이 제품하고 이 제품 두 개를 놓고 보면 이쪽에 아치가 올라와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 벌써 벗겨졌구나 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착각에서 차이점을 만드는 거고, 이 아치가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슈즈를 신었을 때 지면에서의 쿠션감이 오히려 MD 쪽이 더 그냥 상태에서는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알파를 이 딱딱한 인조구장에서 신었었던 분 대부분들은 역시 이 미즈노 이 저기 뭐지? 요 그 아웃솔이, 에이지 아웃솔이 이렇게 닿았을 때 잔디 길이가 없으면 대부분 또 튼 딱딱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바로 이 알파가 지금 이 제품을 신고 그 저 터프 타입의 그라운드로 들어가게 되면 딱딱하게 느끼는데, 이 MD는 오히려 그냥 신었을 때는 이게 아치랑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덜 딱딱하게 느껴지는 묘한 그런 점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G인 경우에는 바닥이 플라스틱이니까, 여기가 다 보드가 여기는 그냥 딱딱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지금 미즈노 이 MD인 경우, 알파 MD는 여기 흰색 부분, 다시 말하면 카르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여기 흰색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이 쑥쑥 들어갑니다. 마치 밑에 그 에바 같은 것들이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이게 실제로 지금 제가 까보지, 이걸 뭐 칼로 긁어내거나 뭘 하지 않으면 뭐 알 수는 없지만, 봤을 때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지금 혹시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눌러보시면 여기가 약간씩 쿠셔닝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신발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조금 더 편할까 하는 부분에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 근데 카르보 쪽이 있는 상단부, 전족부 쪽을 이렇게 누르면 이건 지금 손가락상에 느껴지진 않거든요, 잘. 여기 흰색 부분을 누르면 이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희한하게. 실제로 지금 손가락 누르면 들어가니까 이렇게 쑥쑥. 그러니까 여기 힐 쪽에도 지금 그 전반적인 그 뭐죠? 이 AG보다는 쿠셔닝이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인솔의 두께도 지금 아치 쪽이 여기 두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이만큼 두께만큼의 이 쿠셔닝 이 지금 느껴지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AG보다 MD를 바닥에서 신으면 오히려 더 약간 더 편하게 느껴야 된다고 하나?
그런 점이 있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인데, 사실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에 지금 그 아식스인 경우에 DS라이트 에이지 같은 경우는 뒤쪽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에바가 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르면 쿠션이 있고 여기 겔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착화감이 좋은 제품인데 비교적. 미즈노인 알파인 경우에는 지금 정작 AG에는 그런 장치들이 아예 없고, 푹신푹신한 천연잔디에서 사용하는 이 MD인 경우에 일부 쿠셔닝이 들어가 있다 하는 특이한 점이에요. 근데 이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점을. 그 이게 지금 스터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삼각형 스타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10mm 이하 높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태가 좋은 인조구장에서 신으면 오히려 이것보다 더 편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이제 상태가 좋은 인조구장 같으면 그 구장 자체가 주는 이제 고유 특성 때문에 이 낮고 많은 스터드가 상당히 편할 거라고 예상은 되긴 하지만 이 정도도 크게 무리 없이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실착 테스트를 해보면서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어느 쪽이 더 실제로 인조구장, 상태 좋은 인조구장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을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섣불리 제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지금 이 제품은 이제 이건 255예요. 제가 구입했던 건 250이었지만 지금 와서 이제 기온이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여러 번 신어서 길이 조금 들어있는 약간 성형성이 갖춰져 있는 이 상태에서는 255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길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250을 사용했던 게 잘못이었구나. 물론 255을 신으면 앞쪽에 미세하게 남는 느낌이 있지만 여기가 낮기 때문에 제 발가락이 갈 수 있는 맥시멈의 한계치는 그대로 다 갔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형태에서 250이, 이게 25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어퍼가 천연 가죽이었다고 하면 제가 250을 신는 게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죽의 미세한 신축성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근데 공교롭게도 알파는 5레이어의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인조 가죽 자체는 어떤 스트레치성을 갖는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250을 신고 특히 이 앞쪽 부분이 낮은 것 때문에 발을 아무리 밀어 넣어서 길이상으로 맞다고 해도 실제로 여기서 눌러주는 압력이 발가락 전체를 덮으니까 이 신발을 신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50에서. 그래서 55를 이거를 지금 신어보면 그나마 좀 편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 이 255AG를 신는 것보다 이 MD255를 신는 게 발이 더 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성형도 안 될 거 그냥 새 신발인데. 그럼 뭐 저기 지금 인솔이나 이 저기 아웃솔 부분에서의 보드에서의 쿠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신었을 때 이게 훨씬 더 편하게 느껴져서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 어퍼가. 그래서 두 개의 이 제품이 지금 그 어퍼의 특성을 조금 비교를 해봐야 하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얼핏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딱 놓고 비교를 하면 그 웃긴 거는 뭐냐면 이쪽이 여기가 약간 더 높게 느껴져요. 1, 2mm든 2mm든 이게 신어서 지금 가죽의 위쪽 앞쪽에서 이렇게 당겨져서 그런 건지 아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딱 놓고 앞쪽 앞코의 높이를 비교를 하면 슈즈에 같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거를 놓고 비교를 하면 제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앞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식으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꺾여 있는 식이어서 발가락 앞쪽에 마진이 더 있다 이거죠. 신기에 편한. 이게 구체적으로 과연 진짜 그런 것인가 하는 것들은 글쎄요. 뭐 공업화 규격화된 제품 축구화에서 그런 오차가 과연 있을까 하는 건데 어쨌거나 255에서 지금 동일한 사이즈에서 이렇게 앞코를 대면 앞코의 모양이 이쪽이 약간 더 둥그스름하게 그러니까 위에 각져서 둥그스름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요거는 되게 앞쪽에 낮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좀 다르게 느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 이건 신어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스터드도 그렇고 그래서 곧 이거를 신어보고 나서 진짜 구체적으로 한번 더 똑같은 사이즈긴 하니까 먼저 이 제품을 한번 신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제품을 신어봐서 서로 비교를 하고 조금 신은 상태에서 이 앞코의 모양이 과연 똑같아지는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게 맞는 것인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뭐 스터드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어퍼 라스트 상으로 지금 제가 신어본 바로는 이쪽 MD가 이것보다 더 쉽게 신어지고 벗겨지고 하니까 그 이야기는 이 전체적인 신발 내부의 공간의 구조, 라스트 구조가 결국 에이지랑은 미세한 차이가 있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제가 신어보고 나서 약간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이 에이지를 빌려와서 이걸 비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점에서 다르냐 하는 것들을 이거는 조금 실착을 해서 이 비교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정말 놓고 비교를 해도 이 슈즈 앞코의 느낌이 너무 다르고 제가 이 알파를 신으면서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뭐 스터드가 딱딱한 데서 신는 것 부분도 있지만 결국엔 여기서 이쪽을 꽉 누르는 부분 발가락이 들어갔을 때 발가락에 그 엄지발가락의 최대의 두께 크기를 이 슈즈가 못 받쳐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찍어 누르는 느낌 같은 것들이 들었기 때문에 감각이 온전치가 않은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기온이 낮아서가 아니라 기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도 250원이었으면 동일한 그 부분도 느꼈을 거고 그 다음에 5mm가 커짐으로써 지금 250원인 경우에 금이 조금 더 편해지는데 같은 255에서 MD랑 AG를 지금 비교를 하면 요런 형태 차이 이게 물론 이 제품에 한해서만 지금 그런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MD의 앞코의 형태가 지금 AG랑 조금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개 비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두 제품을 혹시 비교 실착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된 시간이 있으면 이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